자, 여러분 청중에서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 경기 유치원 향후에 제 부회장을 임명 저도 몰게 받았습니다. 김익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행사는 1부, 2부로 나눠서 거행하겠습니다. 1부에 우리 최남수 우리 서울 경기 유치원 향후에 이사님께서 개설을 하시겠습니다. 남가주 서울 경기 인천 향후에 이사직을 맡은 최남수입니다. 많이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가주 서울 경기 인천 향후의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남가주 서울 경기 인천 향후의 소개를 우리 향후의 최남수 이사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데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가주 서울 경기 인천 향후의 출범 목적은 우리 출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미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경제, 스포츠의 발전적 아이디어를 제고하고 친목, 동목, 공산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그 서울에서 나시던가 경기도 인천 어디 출생하신 분들은 우리 같이 모여서 재밌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회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끝나셨으면 대단하십니까.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녁 다 찾아오셨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요, 우리 남가주 서울경기 인천 향후회를 이제 앞으로 매년을 이제 이끌어 나가실지 모르시겠지만, 한 10년 하실 겁니까? 회장님? 1년밖에 안 하세요? 그건 올라오셔가지고요, 오늘 저기 뜻깊게 인사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작아요. 기본회장님, 선생님 주시죠. 감사합니다. 인사말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자리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을 이끄는 아주 특별한 곳, 천사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 루산젤레스에서 천혜의 교육과 환경 속에서 서울의 한 개 도시만한 인구, 그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이 LA, 우리 한인교포, 전 세계 750만 이민 동포들 중 가장 많은 한인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1905년 하와이 이주하면서 리얼리 리버사이드로 왔던 그 이주를 차차보라도 유학 등으로 60년대 초부터 LA 이민 역사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벌써 6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과 어른들에 의해서 여러 번 시도되었던 남가주 서울, 경기, 인천 향후의 출범이라는 염원을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요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향후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르고 모범적으로 정성껏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바람과 함께하는 향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과 손을 잡고 의견을 모으고 뜻을 모으며 연구 정진하는
그런 향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회는 누구의 향후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향후회입니다. 우리가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하는 향후회입니다. 우리의 고향과 이곳에 있는 우리가 서로 윈윈하며 서로 교류하는 행복한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과 대전의 지도와 편달 모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벨라민족이 항해에 딱 계시면요, 1년에 한 10만 불 쓰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만 회장님 얼마 쓰셨죠? 한 20만 원 쓰셨죠? 충청도 위해서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시영 회장님, 파라영 회장님 한 30만 원 쓰실 거죠? 민간했어.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요, 저기 축사 시간으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시장님의 동영상 축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돼요. 남가주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남가주 서울 경기 인천 향후회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는 짧게는 몇 달 또 길게는 몇 년씩 세계 각국에서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재외 동포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타지 생활에 적응하면서 삶의 도전을 꾸려가야 하는 우리 재외 동포 여러분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뜻깊은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타지 생활에서 고향이 같은 향후는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힘이자 또 다른 이름의 가족이죠. 동포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향후의 출범 소식은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가주 서울 경기 인천 향후회가 동포사회에 힘을 불어넣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동포사회의 이런 노력이 미열이 돼서 한층 더 밝은 동포사회의 미래로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향후의 출범을 위해서 애써주신 최나나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장님 축사 굉장히 빨리 하시는데 마음에 드는데 요구하네요. 자, 이어서 경기도 도지사 도지사원 얘기 남경필 우리 도지사님의 또 동영상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미안 위원님, 그 어디 들어가세요? 예, 잠깐만, 잠깐만 그래요. 빨리 빨리 가자. 아,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오케이, 빠글라. 오케이, 제가 한번 한 얘기야. 제가 이거 데려가겠습니다. 누가 하시려고? 경기도 분 안 계세요? 경기도 우리 위원님, 여기 향후회 위원님 안 계세요? 아니 서울 경기 인천 향후회 올 집인데 경기도 우리 향후회 안 계시면 어떡해요? 축사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사의 애양심 고취 및 한미 간 발전 간 교류를 위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출신의 재외 동포로 구성된 남가주 서울 경기 인천 향후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나나 회장님을 비롯한 초대 임원진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동포 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기도는 여러분의 안녕과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안녕과 성공이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한인사회의 결속을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나라가 선진 인류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서울 경기 인천 향후의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 대표 박수 좀 받으십시오. 제가 이겼습니다. 네, 이어서 축사는 우리 지금 취임하신 지 한 세 달, 두 달 되셨습니까? 우리 내일의 한인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한 2년간 고생을 하시고 하신 우리 로얄 우리 한인회장에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라장입니다. 오늘 인천, 경기, 서울, 그렇죠? 네, 서울이 맨 먼저 와야 되죠. 서울, 경기, 인천 향후의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출범이 되도록 이때까지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발행인 여러분, 그리고 최연한 회장님, 휘남수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그 동포사회 단체의 근간 또는 기본 유닛은 저는 향후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향하는 바가 단체 간 그리고 세대 간 화합의 그 물결을 트는 것이 제가 이번 한인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큰 도시에 또 그 가장 인구가 많은 그 도가 같이 연합해서 향후회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향후회들이 단체 화합이 잘 되고 또 향후회 간끼리 여기 지금 우리 호남 향후회도 계시고 다른 향후회 회장님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그런 향후회끼리 단합이 잘 된다면 저희 동포사회의 단합도 정말 문제가 아니고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런 서울, 경기, 인천 그 향후회의 출범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그 여성분이 회장이 되신 것을 저는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길게 말해도 되나요? 제가 이 한인 회장이 되고 나니까요, 많은 분들이 여성이 어떻게 한인 회장을 할까 하는 그런 우려심이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우려가 뭐 기후에 불과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런 그 기후를 했던 분들의 생각도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여성분들이 파워가 대단합니다. 우리 그 최연아 회장님은 미인이시잖아요. 근데 미인이 다 멋쟁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인하고 멋쟁이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미인이시면서 멋쟁이세요. 그런데 또한 대단한 사업가세요. 여성분이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이제 정말로 동포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 최라나 회장님이 앞으로 이 향후에 일하실 때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다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여성분이 회장할 때는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한인 회장으로서 그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정말 그 향후에서는 그 근일에 있는 분들 선행을 숨어서 하되 드러나지 않고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런 좋은 일들 하는 일을 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바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부리 한인회 사무총장님, 다음 한인회장은 최다나 우리 회장님께서 입고 하실 겁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어서 저기 우리 LA 민주평통 우리 김태란 형님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잔뜩 써가지고 한데 그냥 로라 전 회장님 같이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향후에 진짜 늦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시기에 출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막 들을 때 조시영 그 호남 향후회장님하고 이현호 충청 향후회장님이 저보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들이 누굴 보고 무슨 얘기를 하고 깜짝 놀랐는데 장관 두 분이 제가 이 인태랑을 잘 아는 분들이라 아마 제 양부모가 순 서울 토백이라는 걸 어디서 이렇게 알아듣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받기에 충분한 자격은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은경 우리 저 한경남도 회장님은 아직 그 내용 모르시죠? 늦게 오셔가지고 축하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저는 평소 대한민국의 여성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항시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최근 들어하고 더구나 당분간 LA의 한인사회가 그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 양쪽에 백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울을 갔다 올 때마다 너희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라고 저에게 그냥 심각한 표정을 짓고 영어로 묻습니다. 제 짧은 영어로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쩔쩔매고 답변하는 한 대목은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여성들이 대단하노라고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딸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했는데 대체 맞냐 그랬더니 그 정도면 괜찮다고 제가 이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들 대단합니다. 저는 제 모친한테 상당한 교훈을 받고 자란 그 유년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무조건 남에게 양보하고 살아라. 이게 서울 사람들이 특히 그 양보 정신을 일찍이 배웠던 그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참으린 자 석자면 살인도 면한다. 이러한 정말 교훈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 사람으로서 이러한 두 마디의 긍지를 갖고 현재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최란아 회장님, 아까 날 보고 임기가 언제 끝나시느냐고 그랬는데 저는 임기 전에 아마 뭐 여기를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출범하시면서 앞으로 1년 후를 미리 걱정하시는 것 같으니 섬세한 여성의 성격 제가 높이 또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남수 이사장 그리고 여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시작은 이렇게 미미한 것 같으나 앞으로 대도시 서울, 경기, 인천 단합돼서 좋은 LA 사회의 표본이 대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얘기 좀 길게 하고 싶은데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우리 LA 총영사관의 총영사 우리 이기철 대사님께서 오늘 좀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평통 담당이신 우리 유광의 우리 영사님의 오늘 여기 대축사 대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통에서 축사 많이 수고하신 분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유광열 영사입니다. 우리
김수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총영사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오늘 참석 못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출신의 우리 해외 동포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뜻을 모아서 서울 경기 인천 향후회를 출범식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우리 최란하 회장님이 서울 경기 인천 출범식 준비하신다고 총영사관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지만 또 극히 다른 특색이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측면에서는 반이 넘습니다. 해외 동포분들이 서울 경기 인천 출범식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최란하 회장님 그 열정을 보고요. 앞으로 정말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향후회가 우리 동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까 인태랑 회장님께서 우리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2차 대전 이후에 80개국 독립국가 중에 EU 수준의 그런 경제발전하고 민주화를 유일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근데 그 서울이 바로 한국의 심장입니다. 한국의 기적을 이룬 심장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잘 아시지만 삼성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그 한국의 발전을 뒷받침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인천은 바로 그런 한국의 발전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 역할을 맡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인천항, 그리고 지금 세계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 미래를 향한 그런 꿈을 세계로 펼쳐나가는 곳이 인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가주 우리 서울경기 인천 향후에는 바로 그 꿈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뤘던 꿈을 우리 동포사회에서 이뤄나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서울이 한국의 발전의 심장이듯이 우리 그 서울경기 인천향후회가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의 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가 우리 발전을 뒷받침했듯이 동포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든든한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천이 우리 세계로 향한 관문이 되듯이 우리 서울경기 인천향후회가 우리 동포사회가 주류사회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향후회로 발전하는데 그런 관문 역할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저는 우리 최란하 회장님 그때 방문하셨던 임원진분들께서 느꼈고요. 우리 오늘 노라전 우리 한회 회장님도 참석하셨고 앞서 모두 축사하셨고 우리 임태량 회장님 참석하셨고 또 우리 향후 회장님들도 참석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향후의 출범에 앞서서 우리 이 남가주 사회 동포사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 참석해 주셨고 우리 향후의 분들이 모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소통하고 단합하고 한다면은 우리 남가주 사회에서 이 한인 동포사회가 정말 한 단계 발전하고 미국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동포사회가 될 거라는 그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최란하 회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중심 우리 리더십 아래 우리 참여하신 모든 단체장님들 또 향후회에서 앞으로 참여하실 분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동포사회가 한 단계 크게 발전해 나가는 데 같이 협력해 나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출범에 저희 기쁜 마음으로 남다른 감회로 저희 총영사님에서도 우리 총영사님을 비롯해서 같이 동포사회가 같이 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길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랑 민주통통회장 오셨습니다. 로라전 한일회장 오셨습니다. 박초롱 2부 5조 1회 총회장 오셨습니다.